안녕하세요. 융합전자공학부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수학 기말 과제고요. 목차는 적분, 삼각함수의 적분, 미적분학입니다. 적분의 역사. 아르키메데스가 적분의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앙리 르베그가 적분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적분의 정의란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부정적분, 치환적분, 부분적분, 수치적분, 리만적분, 르베그 적분 등 다양한 적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적분. 삼각함수 역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여 원시함수를 구한 후 정적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f(x)는 sin x의 원시함수는 라지 f(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므로 구간 닫힌 구간 a에서 b의 정적분은 a에서 b sin x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는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적분학인데요. 미적분학의 역사는 제임스 그레고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 발표를 한 것으로 시작되어 아이작 베르호가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고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 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이분과 적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정리로서 연속함수의 경우 그 정적분으로 원시함수를 나타낼 수 있어 미분과 정적분의 역함수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두 가지 형태로 이 둘은 서로 동친 명제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원은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라지 f(x)는 A에서 xftdt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B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라지 f의 도함수는 f입니다. 즉 dx분의 d A에서 X까지 FTDT는 FT입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X와 X 플러스 H가 닫힌 구간 AB에 있을 때 라지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X 그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그다음에 A에서 X 플러스 H까지 FTDT 마이너스 A에서 X까지 FTDT는 계산하면 리미트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TDT가 됩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닫힌 구간 X와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하여 H분의 1 그다음에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TDT는 FC가 성립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는 FX 즉 라지 F의 프라임 X는 리미트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TDT는 리미트가 H가 0으로 갈때 FC라는 말입니다. 즉한 줄로 정리하면 라지 X의 프라임이 그냥 fx가 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a에서 b까지 ft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려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일 때 라지 gx는 a에서 x까지 ftdt 그리고 라지 f는
라지 GX 플러스 C라고 가정하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P는 라지 GA 플러스 C 마이너스 라지 B 플러스 C 결국에 이걸 계산하면 C는 없어지고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 있는 부분을 끌고 와서 정리하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P는 A에서 B까지 FTDT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TDT입니다. 근데 A에서 A까지는 0이 되니까 결국에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는 A에서 B까지 FTDT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